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1980년 사법고시의 합격자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2차 합격자 수는 14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었으며 이듬해부터 300명대로 증원됩니다. 수석 합격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조재현 씨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행원을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법 판사를 지냈습니다. 훗날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 등의 고위직을 역임합니다. 그럼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 대학 공동 12위부터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와 국제대학,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 각각 한 명씩 합격자가 나와 0.7%의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대학은 현재 서경대가 된 상태이며,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현직 중령이 합격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고령 합격자였습니다. 공동 12위입니다.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각각 두 명이 합격하여 1.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경희대 출신 합격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 전력으로 인해 경희대 측에서는 3차 면접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 7위로는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리고 부산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동아대학교에서 각각 3명씩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합격자가 최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과 부산의 사립대학인 동아대학교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6위입니다. 6위는 당시만 해도 서울 용산구 현재의 한남더힐 자리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던 단국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5명이 합격하면서 3.5%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에서는 훗날 서울특별시장을 지내는 박원순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위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출신 합격자가 6명으로 4.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다음은 공동 3위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옛 로고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석 합격자를 내면서 명성을 높였습니다. 11명 7.7% 비율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한 대학은 한양대학교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시 이 당시 법과대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11명 7.7%의 합격자를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이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의 만년 2위 대학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다음으로 강한 고려대학교 법대 덕분에 13명의 합격자를 내면서 9.4%의 비율을 보여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시는 바였겠지만 서울대학교 출신 합격자가 7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기는 53.9%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로스쿨 정원이 150명밖에 안 되는 서울대학교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